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자체들의 추경 예산 편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천시는 원포인트 추경 예산 편성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았습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비를 촉진하고 포천시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얻은 성과라 더욱 값지다면서 상반기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기였다면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제도약을 준비할 시기로 이번 위기를 기회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속집행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자체의 재정집행의 역할이 커지는 데 따른 성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